자, 안녕하세요. 메가스토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비교할 수 없는 국어, 무비국어, 영화 같은 국어,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. 어느새 100일이 이제 다가왔네요. 그죠? 100일이에요. 100일이라는 건 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100일, 사귄 지 100일, 뭐 내년에는 그런 달콤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? 그죠?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뭐 노력을 하고 어떤 결과가 성과가 나오기까지 뭐 100일이 남았다.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100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시간일 수 있는데 아,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가슴이 뛰는 사람도 있겠지? 지금까지 제가 노력해왔던 거 이제 100일 뒤면 결과가 나와요. 두고 봐요, 선생님. 잘할 수 있어요.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와! 우와! 하나도 안 했는데 우와 쌤 손에 하려고 했던 거 계획 잡은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와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.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사실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간은 여전히 우리 편이다 라는 얘기 선생님이 하잖아요. 시간은 여전히 우리 편이고 시간은 아직도 우리 편이다.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뭔가 기적을 바라거나 선생님 그러지는 않아요.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.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. 후기 같은 거 나오면 제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이 와 브라보 정말 인정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.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해서 기적이 생기지는 않거든요.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기적은 아니죠. 있을 수 없는 일, 일어날 수 없는 일, 정말 신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일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니죠. 그냥 소박하게 자기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줬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흔들리지 않고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와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이 힘들고 정말 그지 같은 수험생활을 다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죠.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. 영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, 거기도 뭐 열심히 공부하면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캐스트 같은 거 보고 그러면 영어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들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. 그러니까 거기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맞아요. 국어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막 벅차고 엄청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등급에서 올라가는 등급을 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올리는 등급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노력의 결과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기적이라고 부르기보단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.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자기가 알 수가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까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었어요, 선생님? 아 정말요?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럴 거야. 너 그만큼 공부했어. 아 너만큼 공부했으면 당연히 그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. 잘했어 잘했어. 이런 결과가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지금의 100일이라는 시간이에요. 시간은 줄어들어요. 100일이 줄어들고 90일이 되고 90일이 줄어들고 80일이 되고 80일이 줄어들고 70일이 되고 지금 놀랐지? 예! 이런 생각했지 그치? 시간 많이 줄어들어요. 근데 그 시간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충분히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미라클이 아니니까요.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한 결과, 노력의 결과만큼이 나와줬으면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만큼의 결과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선생님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정말 많은 학생들한테서 봤어요. 100일이 남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? 어떤 걸 얘기해주면 좋을까라고 되게 많이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조건 잘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무조건 엄청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 결국은 원하는 결과를 손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. 흔들릴 수 있어요. 네,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막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흔들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슬프고 어렵고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소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. 놓지만 말아요. 포기하지만 말아요. 선생님 늘 얘기하는 거 있죠.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 버티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.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예요. 지금까지 고생하고 힘들어왔던 거 선생님 게시판에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만나고 얘기하면서 선생님 다 알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보다 더 정말로 절실하게 좋은 결과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. 꾸준히 매일 지금처럼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처럼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차분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.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. 알아요. 또 지금까지 공부 안 했는데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지 말라고요? 이런 거 아닌 거 알면서 괜히 또 시비 건다 그지? 그러지 마시고요. 힘들면 아니면 너무 지쳐서 정말 선생님 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.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. 알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한테 굳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듣고 싶은 거죠? 잘할 수 있겠죠? 그럼요. 잘할 수 있겠죠? 잘하고 있는 거겠죠? 선생님 끝까지 제가 정말 충실 다하면 정말 결과가 저를 배신하는 일은 없겠죠? 네, 맞아요.
결과가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. 단 여기에 전제는 여러분들이 놓지 말고 끝까지 그 끈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.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올해도 작년에도 뭐 내년에도 그렇겠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선생님은 마음이 이런 표현 알아요? 짠해요. 참 되죠. 되다라는 표현 알아요? 참 되다. 어째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을까? 네, 그래서 이 힘든 시간을 두 번, 세 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마무리 잘 해서 올해 남아있는 기간 잘 차분하게 정리하고 내년에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선생님은 믿으니까 이 되고 힘든 시간 잘 버텨내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본인한테 많이 칭찬해 주시고 잘 버텨내 주시면 좋겠어요. 알았죠? 자,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100일, 앞으로 시간도 줄어 가겠지만 충실히 연습 잘 하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그리고 보여주죠. 우리 스스로한테 봐라.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. 라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꾸준히 잘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잊지 말아요.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 버티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가 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시간은 반드시 아직도 여전히 우리 편입니다. 손 놓지 말고 뛰어가세요. 아시겠죠?